We are the one. 우린 하나 only one. We are the one. 우린 하나 only one. 최우정이 이어받고 낮게 올려줍니다. 전북의 머리. 아직 공사라이 그 피트 살짝 뒤쪽으로 흘려준 공. 공사려내고 있는 왼발 슛. 이렇게 되면 벌써 올 시즌 다섯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는 티아고. 지금 어찌 보면 개인 기술을 위한 골이거든요. 네. 오늘 양 팀의 대결 전북이 도망가면 복장 추격에 나서는 성남FC 이번에 주인공은 티아고가 왼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오늘 경기 다시 리셋됐습니다. 어찌 보면 티아고 선수 몸이 올라왔어요. 네. 황민영의 다시 비가 조금씩 내리는 거든요. 자, 산토스의 크로스인데요. 자, 조동건의 백핸드 슈팅 벗어났고요. 다시 한번 조원이가 들어옵니다. 자, 고차원 오정은, 아, 엄청난 슈팅 나왔습니다. 오정은, 자, 오정은의 빨래줄 같은 슈팅. 자, 지금은 이 고차원 선수의 그러니까 내주면서, 자, 오정은의 빨래줄 같은 슈팅 제대로 걸렸어요. 신진호 선수가 입대 전에 멋진 킥 한 번 더 선보이게 될지요. 신진호, 신진호, 오른발! 신진호, 신진호, 아름다운 킥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충전골이거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신고하고 갑니다. 야, 이런 멋진 오른발인데. 홈팬들 앞에서 멋진 골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앱서울 이 선수는 이거 어떻게 보내나요? 자, 정말 아름다운 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야, 기가 막히게 오른발이네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오른발 멋지게 감아찬 신진호 선수. 경기 서른진 보상골키퍼가 나와 있는 광주대요. 첫 경기 출장이란 말이죠. 네. 보상골키퍼가 이거 잠깐 12분입니다. 아, 이거 오세요. 들어갑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골. 전남이 먼저 1-0으로 앞서나가는 오늘 파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윤보상골키퍼가 첫 경기 출장이라고 합니다만 저거는요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스피킹이 완벽합니다.